원래 떡쇼의 컨셉은 이거였습니다. 방송이 고프고 잘하고 싶은 신인 아이돌의 방송 길잡이가 되어주자! 그런데 최근 몇 주간 중견 아이돌이 더 많이 나왔죠. 슈퍼주니어 DNA는 10년차! 보이프렌드 레인보우 포미닛 또 5년 이상은 됐는데요. 간만에 뜨악쇼가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뜨고 싶은 아이돌의 음악쇼 뜨악쇼! 오늘 주인공은요. 상큼 발랄한 소녀들 러블리즈! 자, 청순함을 통째로 집어삼킨 그 러블리즈의 라이브 먼저 귀 호강부터 해볼까요?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뜨악할 만한 아이돌의 컴백 음악쇼 뜨악쇼의 안방마님 먼저 소개할게요. 풋풋한 아이돌에게 혹독한 방송을 가르치는 뜨악쇼의 교관님 감성돼지 감돼 개구먼 김희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묻혔어 지금. 지금 완전 묻혔네. 모든 지금 안에 계신 남성분들이 지금
저를 한 번 눈길을 안 주시고 지금 다 러블리즈한테 꽂혀가지고 지금 카메라도 좀 계속 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또 카메라 감독님 두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눈길 한 번 안 주시면서 제가 아까 전에 저 헤드셋이 없는데요 라고 또 아무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메라 감독님께서 갑자기 저기서 이제 친구들이 저희 헤드셋 두 개가 없어요 했더니 없었거든요 분명?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개를 뚝 꺼냈으면 주시는 거예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님까지 감동하신 이분들은요 네. 정말 스튜디오에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싱그럽고 사랑스럽고 청순 가련 상큼 발랄 걸그룹 우리 러블리즈 베이비소울 유지의 이미주 케이 진 류수정 정예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어머 정말 상큼하다 목소리가. 목소리 딱 우리 1집에서 들을 수 있는. 저희도 이랬거든요 슈퍼주니어에서. 네 왜...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이렇게. 이랬어요? 네 정말 발음이 약간 이렇게 여러분다 우리 러블리즈가 슈퍼라 네. 처음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또 라이브 너무 잘 들었어요. 러블리즈의 안녕이라는 곡이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맏언니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소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귀여워.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둘째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혜씨.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미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K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K가 코리아의 K예요? 뭐야? 아니요. 뭐. 그냥 KEI라고 사장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 정말? 네. 본명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씨.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류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수정양.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막내 예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나 맞네. 지금 특징을 알았어요. 왜, 왜, 왜? 인사 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을 안 벌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작게 작게. 아직은 이쁘구나 그래서. 아, 우리 모른 척 합시다. 아, 너무 귀여워서 나는. 네. 너무 귀여워서. 그러니까. 아니 오늘 또 러블리즈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귀 쫑긋 세워주고 있고 특히나 우리 슈퍼주니어 은혁 씨랑 방송 한번 한 적 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은혁 씨가 잘 챙겨줬었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근데 그 하필 딱 그 방송하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컴백이었는데 D&E 선배님들도 딱 그 주에 컴백하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희가 반갑게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한 번 또 네. 뵀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은혁 씨가 좋아요? 은혁 씨가 좋아요? 저희가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보고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다 좋아하는데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잘한다.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슈키라 왔으니까 나겠지. 아니 근데 회사에서 너네 이름 이제 러블리즈야 라고 했을 때 처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우리 지혜 씨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러블리즈? 네. 팬들이 맨 처음에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진짜 러블리즈라고 아 정말? 네, 러블리즈라고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사장님이 근데 러블리즈라는 이름을 듣고 아 이거다 하고 딱 지어주셨다. 아 그랬었구나. 들었어요.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예뻐분하고 감사합니다. 인피니트랑 또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인피니트가 우리 SM 우리 또 같은 회사거든요. 러블리즈도 우리 회사? 네 맞아요. 갑자기 왜 엮고 있는 거죠? 려욱 씨가 한 번도 이렇게 뭘 엮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 우리 회사인데 왜 맞아요, 방송들은 맞아요. 쉽게 말을 잘 안 하던 친구였는데 오늘 유독 말도 많고 아유 챙겨줘야죠. 아 역시 다르네. 자 이러면 난 질투가 나지. 러블리즈 멤버들 진짜 해맑고 예쁜데 지금부턴 마냥 밝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집중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주 3회 선구권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뜨악쇼에서는요 총 3가지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선구권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주 슈키라에서 러블리즈의 노래가 3회 선곡됩니다. 탐난다. 탐나죠. 네. 자, 아니 근데 뭐 성공 못해도 저 DJ 권한으로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멋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된대요.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틀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이 아주 러블리즈한테 러블러브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제 광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러면 개개인의 이름을 좀 알리는 맛보기 미션 한번 가볼까요? 민경씨? 네.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바로 이 게임인데요. 근데 이름만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감대 민경 이거거든요. 감성돼지 민경. 이렇게 하나씩 지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네. 본격적인 게임은 이름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이어가지 못하고 틀린 멤버는요. 저한테 아주 홍구멍이 날 거야. 지금 방금 하세요. 되게 크게 웃은 분 누구예요? 그분 네. 조심하세요. 어머, 누가 웃었어? 누구지? 아, 누군지 알았네. 아, 수정 씨구나. 아니, 아니죠. 아니죠.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딱 튀게 입었네. 나 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베이비 소울 리더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소울로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알아서 네, 해 주세요. 네. 베이비로 하죠, 베이비. 베이비. 응, 베이비. 베베. 베베. 잠깐만, 뭐로 해야 되지? 소울 할까요? 소울. 베베 소울 이렇게 해야 되나? 소울. 뱁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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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어렵다. 뱁솔. 뭐 알아서 해주시고요. 네네. 우리 베이비 소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어부터 넣는 거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꼬마 뱁솔. 젤리즈. 미주리엣. 애교 케이. 아, 잠시만. 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요. 진이죠, 진. 네, 진 씨 작가님 이쪽으로 이렇게 와주시고요. 와야 돼. 진 씨, 네. 그 귀에 꺾고 있는 것도 벗고 오셔야 돼요. 네, 먼 길 오거든요. 진. 어떡해. 어, 진 씨가. 진, 진. 울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울 거예요? 이런 작은 일로 울고 그럴 거예요? 아니요. 그죠? 더 무서운 사람도 많고 더 혹독한 곳이에요. 방송은 알죠? 네. 틀리면 안 돼요? 네. 다 피해주는 거예요? 네. 믿어도 되죠? 네. 알았어요. 눈이 너무 맑다. 가서. 알겠습니다. 눈이 너무 우리 진 씨부터 다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진. 감성진. 네. 감성진.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감성진. 블리 수정. 황마예인.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곱 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별명 빼고요. 네. 이름으로만 뭐 수정 셋 뭐 이런 식으로 네. 소울 셋. 아, 그러면 네. 끝난 거죠. 미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셋을 외치면. 네. 네. 아, 처음 해보세요? 아니, 해봤는데 헷갈렸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 네네, 아, 나이가. 뭐, 신인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인데. 그치, 맞아요. 자, 한번 해보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네. I am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소울 셋! 소울. 예인 넷. 예인. 소울 넷. 소울. 진 넷. 진. 미주 셋. 미주. 케이 넷. 케이. 미주 넷. 미주. 수정 셋. 수정. 지혜 둘. 지혜. 민경 하나. 어, 민경 씨를 갑자기 공격했어요. 갑자기 안 비어. 유지혜 씨 잠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귀에 꺾고 있는 거 봤고요. 네, 우리 일곱 분만 하기로 했었는데 집중을 못했다는 건가요? 뭐 여우기 얘기 듣기 싫었었나 봐요. 여우기가 분명히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우기 싫어요? 아니요. 근데 왜 집중 못했어요? 왜 집중 못했어요? 뭐가 무서워? 나 지금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집중 못했어? 무슨 생각했어? 이거 게임 생각했어요. 게임 잘해야겠다? 네. 그러면 딴 사람들 할 때는 들어야 되잖아, 그치? 혼자만 색이 빠져있으면 안 돼, 알았지? 어? 한 번만 봐줄게, 이쁘니까. 알았어. 보이죠? 그래. 나는 굉장히 웃으면서 해맑게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아, 근데 가까이 이렇게 오늘 진짜 이쁘네요. 이뻐.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왜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지. 아, 저도 가까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곡권이 걸린 1라운드 미션은요. 7인분 인터뷰!
네, 다른 라디오에서는 인터뷰 시간이 아주 길게 줬지만 으흠. 슈키라는 다릅니다. 스피드하게 포인트 질문만 쏙쏙 뽑아내기 위한 으흠. 7인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멤버에게 주어진 인터뷰 시간은 딱 1분이고요. 1분. 7명의 멤버가 7분 안에 인터뷰를 마치면 미션 성공. 한 분이라도 인터뷰를 못하게 되면 이건 바로 미션 실패가 됩니다. 밖에서 제작진이 2분에 한 번씩 알림을 줄 거고요. 그거 들으면서 시간 배분을 아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것도 선곡권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선곡권 아웃이고요.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성의있게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특한 취미를 가진 우리 리더, 그 베이비 소울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취미가 이미주 피해 다니기라고. 미주 씨를 왜 피해 다녀요? 이제 저랑 미주 형이랑 좀 성격이 반대되는 성격이라서. 반대야? 네. 미주 형 이제 애교도 잘 부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싹싹하게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말도 잘 보고 이러는데 저는 약간 그 반대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구나. 네, 애교도 못 부리고. 그런데. 아니, 근데 어떻게 리더가 됐어요? 그러게요. 나이가 우선인가요? 나이 서열인가요? 네. 우선은 성격으로 봤을 때는 미주 씨가 약간 중간 역할로 이제 동생들도 잘 챙기고 언니들도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피해 다닌다고? 네, 저한테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 약간 부담스러워서. 너무 과하니까 애교가. 아니 근데 소울 씨가 그 휘성 씨랑 또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곡도 냈었고요. 또 인피니트 동우 씨랑 그녀는 바람둥이야라는 노래도 먼저 이제 데뷔하기 전에 했었던 거죠. 네. 어땠었어요 선배님들 이렇게 봤을 때? 휘성 선배님은 너무 이제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진짜 좋아했어요? 네,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질투 날려하네. 그래서 그냥 선배님 너무 잘하시니까 거기에 제가 떨어지지 않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진짜 열심히 녹음했었어요. 네. 그랬었구나. 네. 동우 씨는요? 네, 동우 선배님은 이제 활동하시는 선배님인데 저희 걸 또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회사고. 네, 같은 회사. 친한 것 같아요. 네, 같이 연습을 이제 했어서. 그닥 안 친한 것 같은데. 그냥 잘해주세요.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지혜씨. 지혜씨. 가방에 음식을 쟁여두고 다니고, 심지어 이거 먹을래? 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요? 저도 다이어트 한 거거든요. 진짜요? 네. 원래 엄청 통통했었는데. 네. 저만큼요? 네. 놀랬잖아요. 왜 놀래? 쑥 들어오니까. 누가 크게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아니 지금 2분 경고음이 또 나왔고요. 네. 간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네. 밥 대신 이거 하나 먹자 해가지고 밥 안 먹고 이거 하나 먹고 해서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뭐 먹었어요? 뭐 먹어요? 그때 그냥 당시. 과자나 쿠키 막 초콜릿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밥 대신에. 근데 쿠키 먹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이제 우유로 만든 거고 또 달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견과류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으니까. 나도 쿠키를 먹을까? 그것도 먹을 것 같은 느낌. 소식으로 밥만 먹읍시다. 그럴까요? 네. 자, 우리 미주 씨 넘어가 볼까요? 네. 야, 분위기 메이커라고. 이건 정말 그래 보여요. 아, 그래요? 웃는 모습이 되게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랩이에요? 이 러블리즈 맡은 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랩이 아니거든요. 아, 랩이 아니야? 네, 제가 랩이 아닌데 누군가 한번 랩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뭐 맡고 있어요, 러블리즈에서? 저는 춤과 그냥 보컬을 맡고 있어요. 아, 그냥 보컬? 네. 그럼 메인 보컬은 누구예요? 저희 메인 보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없겠지만 서서히 이제 연습하고 그러면 또 생길 거예요. 그게 미주 씨가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돌의 피를 타고났다 러블리즈의 꽃 케이시인데요. 러블리즈의 비주얼이라고. 네?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팀에서. 보컬? 네. 청아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근데?
아니 웃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아, 네. 눈웃음을 너무 이쁘게 쳐가지고 근데 아니, 어, 미주 씨가 보기에는 케이 씨가 아줌마 같다고 그런 네. 얘기 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좀 엄마 같이 잘 챙겨주고 멤버들을 제가 요리도 잘해요. 아 요리 잘하네. 그래서 엄마 누가 잘 먹어요 이렇게 요리 해놓으면? 다 잘 먹는데 유독 이렇게 수정이가 제가 음식을 오, 많이 수정 씨가 맛있어요? 네. 진짜 언니 요리 정말 잘해가지고 에이. 제가 가끔 막 토스트 해달라고 하고 막 좀 부탁하면 진짜 잘해줘가지고 네 그런 면이 토스트도 약간 하고 네 길거리 토스트 그 똑같이 오 진짜로? 근데 언니 빈손으로 왔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잠깐 지금 되게 크게 웃은 것도 지금 수정 씨인가요? 수정 씨예요? 예. 네, 아 웃음이 오늘 많이 걸리네. 네. 알았어요. 수정 씨. 자 그리고 러블리즈의 개인기 최다 보유자라고 합니다. 진 씨. 오. 안녕하세요. 네. 개인기 뭐야?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수줍은 듯 얘기해요? 네 개인기 뭐 있을까요? 응 개인기 많아요. 그 까마귀도 있고 까마귀부터 까마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까까 잠깐 표정을 봐야 되는데 이게 라디오라서 너무 지금 우리 아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 다 해보세요. 아니 까마귀 다 해보세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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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놀랐네. 또 다른 거는요? 너무 궁금해진다. 변희봉 선배님. 그건 기대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긴장하지 마 동사건이야. 근데 뭘 뭔지 알 것 같은데 느낌은 있어요 정말. 의욕은 있네. 또 다섯 개나 된다고 하니까 두 개 했어요 지금. 쭉쭉 가봅시다. 안성기 선배님. 남자만 하네요. 커피는 억심.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거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보유만 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럼 진 씨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송을 되게 편하게 하시는 거 되게 누워서 아니 누워서 방송 라디오를 하시길래 진 씨 본명이 어떻게 돼요? 저 명은이요. 명은이. 근데 왜 진으로 이름을? 사장님이 끝났어요? 끝났어? 어머나. 어떻게 뒤에 붙였는데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러브리즈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명은 씨가 다음 노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놀이공원이라는 노래 들을 건데 어떤 노래인지. 놀이공원은 정말 신나는 노래예요. 네. 막 분위기 있고 해주세요. 되게 분위기 있고 저희가 우리 수정 씨가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노래 중에 좀 더 저희가 좀 상큼하고 발랄한 노래가 많은데 이번 곡은 조금 더 분위기 있고 감성이 있는 그런 곡인데 또 후렴구에 가서는 또 신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짜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의 매력이 되는 그런 사랑을 약간 고백하는 몰래 이렇게 또 몰래 남자를 보는 그런 곡이라서 또 여러분이 들으시면 또 감성에 젖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정 씨랑 예인 씨는 인터뷰를 못했지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두 분만 다시 모셔서 어떻게든 부르려고 하시네요. 어떻게든 초대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러블리즈의 놀이공원 듣고 올게요. 자 우리 러블리즈의 놀이공원 듣는 동안 제가 은혁 씨한테 문자를 했거든요. 네. 러블리즈 지금 나왔다 그랬더니 잘 부탁해라는. 짱이다. 저게 뭔데? 매니저야 뭐야? 이상하네 진짜 지금. 아니 뭐 방송 한 번 했다고 지금. 아우 참나. 아 알겠습니다. 열받네. 은혁 씨도 듣고 있다는 거. 좀 무섭더라고. 나는 은혁 씨 좀.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2라운드 들어가 볼 건데요. 요즘 예능에선 이것만 잘해도 뜹니다. 뜨악쇼의 교관님 민경 씨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예능의 대세 먹방 따라잡기. 와우. 야 사실 이제 러블리즈 멤버들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그룹이다 보니까. 지금도 좀 먹는데 좀 불편하고 그래요? 좀 매니저 눈치 보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초콜릿 몰래 먹다 혼났어요. 어머. 초콜릿 하나로? 네, 화장실에서. 아, 누가 혼내요? 매니저 언니나 오빠. 혹시 저 밖에 있는. 밖에 있어요? 맞아요. 네. 들어오세요. 열받네요. 잠깐만 들어와보세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와보세요. 예. 남자분.
남자분 좀 남자분도 좀 무서운데. 막 못 먹게요? 네. 이름 뭐예요, 매니저님? 혜원이 오빠. 야, 혜원 씨요? 네. 감성적이세요. 네. 뭐. 오빠 죄송해요. 혜원 씨. 혜원 씨? 혜원 씨 계신가요? 네, 마이크 대고. 네,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어떡해. 아니, 듣자 하니까 소개부터 해보세요, 자기 소개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매니저 조혜원입니다. 아, 네. 목소리 우선.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애들이 화장실에서, 그것도 불쌍하게 화장실에서 한 조각인데.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고, 그거를 혼냈다고. 한 조각이 아니라 한 줄이었어요. 정확한가요? 아니, 한 조각이나 한 줄이나. 하나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 그리고 그게 혼낼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찐다고? 그게 확 찔 것 같아요? 한 먹... 줄이? 네, 그죠. 뭐가 그죠예요? 뭐가 아니, 근데 혜원 씨도 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주 좋아하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안 먹기로 약속을 했던 건데 먹은 거랑 배신감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콜릿 한 줄인데. 그쵸? 초콜릿 한 줄 먹는다고 1kg가 쪄요? 2kg가 쪄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런 거 가끔씩 눈을 감아줘요. 아, 죄송합니다. 스트레스 어디다 풀어요? 와, 짱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초콜릿 먹고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 얘들아, 이제는 조금은 먹어도 돼. 한 번만. 그래, 한마디만. 그 정도 눈 감아줄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도 돼, 이렇게. 먹지는 말고, 1위 하면은 마음껏 실컷 양껏 먹게 해줄게. 와, 네.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공약 하나 걸었고요. 알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아, 그래도 딱 매니저기 때문에 네. 소신이 있네요. 와,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럼 바로 먹방 따라잡기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이 통 안에는요, 총 7가지의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음식 이름이 있어요. 멤버들은 자기가 뽑은 음식을 30초 안에 그걸 다 먹고 휘파람을 불어서 딩동댕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7명 중 4명이 성공하면 2라운드 선거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네, 4명? 4명이요. 참고로 저 음식 깨작거리는 거 진짜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으면 바로 땡 칠 거니까 네, 알고들 계십시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범으로 민경 씨가 하나 좋아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좋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아, 저 눈물 날라 근데 지금. 어떤 거? 과연 뭐지? 삶은 달걀. 와~ 이거 맛있겠다. 까는 거죠. 까는 거부터죠. 네, 까는 거부터. 네. 이게 초식에 나가나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시작. 우와. 근데 이게 잘 안 까지는 거를 사오셨네요. 야, 이거 진짜 감동적인 그 달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이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는 까는 게 시간 더 걸리겠다. 아니, 껍질까지 다 먹어도 돼요. 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사람인데. 에이, 참 너무한다. 아무리 라디오지만. 근데 까는 거 한 20초 되고 먹는 건 뭐 며칠 안 되니까. 와! 네? 아, 휘파람. 뭔가... 아, 목적이 그게 아니었죠. 아, 미안해요. 야. 맛있나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걀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에 소금 간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계란 안에 소금만 되어 있는지. 너무 맛있어요. 감동다 보니까 지금 제가 휘파람 까먹었는데요. 네. 아무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하면 성공이고요. 네. 아까처럼 하면 땡. 자, 우리 7명 중 4명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네. 베이비 소울부터 먼저 파이팅. 뽑아보도록 하죠. 지금 좀 배고프죠? 네, 네. 저희 또 저녁에 야, 샐러드 먹고 샐러드만 먹고 정말? 왔어. 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라면 걸리면 대박이지 뭐. 와우. 네. 이거 열을까요? 네. 그래요. 빠밤. 어떡해! 이거 어떻게 먹어? 뜨거운 커피? 30일텐데 뜨거운 커피인데요,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은 그 뚜껑을 열어서 그렇죠. 다치지 않게. 자, 시작! 시작이에요. 시작. 아, 뜨거울 것 같아. 아, 언니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지 마. 언니 다 안 먹어도 돼요. 맞아.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아, 뜨거운 건 못 뜰 것 같아. 아, 작가 너무했다. 너무 뜨거운 걸 했어. 연기 나는 것 같은데. 커피 좋아해요, 평소에? 아니야. 어떡해. 어머나. 아! 너무 뜨겁다.
아, 쉽네요. 너무 뜨거워요? 네, 완전... 너무 뜨겁대요. 자, 우리가 먹다가 매니저 찬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또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이건 그쵸? 좀 너무 한다 하면 자, 아까 전에 우리 혜원 오빠, 혜원 매니저님 다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씨 하나 뽑아주세요. 유지혜 씨. 네. 빠밤.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레몬. 레몬? 레몬 같은 거. 상큼한 거 좋아하는구나. 맞아, 레몬 좋아요. 뭐예요? 따단. 와. 삼각김밥.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좋습니다. 너무 삼각김밥. 좋아하는 건데. 아, 내가 먹고 초시계. 까는 방법 알죠? 그치? 마이크 앞에. 네. 마이크. 초시계 스타트. 지금 까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지금. 빨리 언니. 빨리 언니. 대 이쁘게 까는 게 아니라 이거. 아, 맛있겠다. 음식은 소리로 먹는 거. 치킨 마요 혹시? 나 되게 좋아하는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천천히 드세요. 어차피 땡친 거니까 천천히 먹어 그냥 편안하게. 아니 매니저 안 부르고 본인이 먹어도 돼요? 방송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아, 네. 시간 진짜 빠르다. 역시 뭐 빠르다. 30초가 되게 짧지. 근데 맛있죠. 땡이 치든 뭐든 상관없이 맛있죠. 난 알아. 맛있다. 저 기분 알지. 우리가 숨은 목표가 러블리즈 먹이기야. 와~ 너무 매니저가 못 먹게 하니까. 자, 다음 멤버. 다음 네. 미주씨. 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분양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지금 피디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를 또 30초 안에 먹기가 좀 무리이다 보니까 두 명이서 그래서 총 그러니까 1분을 쓰는 거죠? 네. 맞죠? 아니죠. 30초인데 두 명이서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먹는 거야? 도와주는 거죠. 같이 들었는데 난 못 알아들었을까? 온통 지금 머리에는 러브리즈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네. 두 명이서 같이 먹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누구랑 먹을래요? 미주 씨? 혹시 근데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저 매운 거 좀 못 먹어요. 좋습니다. 수정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수정 형이랑 같이. 네. 뭐예요? 열까요? 둘 다. 빠밤. 봐봐. 매운 라면! 아, 그래서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자, 매운 라면이고요. 솔직히 둘이 먹으면 이거 금방 먹지. 네. 초시계! 잠깐만요. 지금 수정씨 와야 돼요. 네, 두 개. 두 개 있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한 컵을? 둘이서 한 컵을 30초에 먹으면 돼요. 나눠서. 씹지 말란 얘기죠. 파이팅. 할 수 있겠지? 김밥하고 같이 먹어. 어떻게 말하자. 김밥이랑 같이 먹으래. 매운 거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휘파람 불어야 돼. 자, 자 이거 매니저 찬스 쓸래요? 안 쓸래요? 근데 수성 씨가 잘 먹는다. 매운 거 좋아하니까. 지금 보니까. 초식에 스타트! 파이팅!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먹고 싶었어 저거는. 맞아 표정이 있어. 아 저 매니저 표정을 찍고 싶다. 저 매니저가 빨리 먹어야 돼. 30초예요 30초. 천천히 먹어 그냥. 진짜 맛있게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엄지척을 했어 엄지척. 야 맛있게 먹는다 근데. 입이 한가득. 야, 오. 그래 먹어 먹어 이렇게. 먹어. 그래요 뭐. 좋습니다. 인생 뭐 있어? 우리 케이 씨로 넘어갈게요. 케이 씨 네. 뽑아 주시고요. 빠밤. 네. 끝났어요. 매워요 물. 물 있지. 예. 삼각김밥을 같이 먹으면 덜 매워요. 그게 또 참치 마요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져. 아니 자. 그거 먹어요. 그거. 그거 먹으면 진짜 입이 너무 매워. 물. 아 뱉고 싶어요? 그럼 거기다 뱉어. 거기다 뱉어. 안에다가. 진짜 매운 걸 못 먹나 보다.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좀 안 맵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작진이 그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박. 대박이야. 정말 이런 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 먹었다고 후 보니까 다들 그 냄새 맡고 아 좋다 이러고 있네 그 모습이. 어머 난 너무 언제 같이 밥 미주씨 괜찮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약간 마이크 건너서 콜라 이렇게 하는데 네. 마이크 대고 아우 참 매력적이야. 우리 네 케이씨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케이씨 콜라 나왔죠? 네. 누구랑 같이 할래요? 베이비 소울 언니랑 같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베이비 소울 언니랑 같이 소울 언니 마시기만 하는
네, 한 잔이에요. 아, 본인이 마시고 휘파람 불러도 되고 같이 어. 제가 나눠 제가 마시고 발 줄까요? 예. 네. 조식에 스타트. 헤라리 딩동 라라라라. 봄바리. 어, 귀여워. 어떡해. Oh, life could be a dream if I could take you.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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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지혜 씨 그 커피 남은 거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 안 되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커피는 살이 찌는 게 아니어서 괜찮아요. 어, 아, 아메리카노구나.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밖에서 지금 한 개만 성공해도 이게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권 획득! 자, 근데 뒤에 분들이 좀 먹고 싶었는데 아쉽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솔직히 네. 오늘 계속 희생양인 것 같아요. 남은 음식들이... 예인 씨가 지금 인터뷰할 때도 계속 못하고 먹는 아니, 것도 아니, 못하고 아니.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하나 특권 줬으면 좋겠어요. 뭐로? 막내이기 때문에 뭔가 먹고 싶은 거를 요즘에 그래. 하나 어, 골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 골라. 너무 솔직히 사과님만 먹어도 될까요? 어 먹어요 먹어 먹어. 네. 아 수정 씨 연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먹을 아니 아까부터 어. 매운 거 되게 잘 먹었고 아무렇진 않다가 사과를 보다가 갑자기 맵대 갑자기 맵대 엄청 맵대 아 맵네 갑자기 매워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예인 씨도 하나 예인 씨도 하나 먹어요 저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먹을까요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먹는 거예요 아 맞아 저거 녹으면 아무도 먹는 거 아니고 그치 못 먹지 아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맛있게 드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디 젤리 러브 야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바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캔디 젤리 러브 듣고 왔습니다 러블리즈 바보예요 지금? 아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러블리즈 바보? 아 러블리즈 팬분들 러바? 너무 죄송하고요 러블리즈한테도 미안 어, 캔디 젤리 러브 듣고 네. 왔어 뭐 바보 어디 나왔지? 자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금요일 뜨악쇼 러블리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 옆에는 네. 뜨악쇼의 교관님 개그우먼 김민경씨 나와 계십니다 네. 자 마지막 라운드 가보도록 하죠 업다운 노래방 도전 3곡 빠밤 네 지금부터 노래방 기계에서요 랜덤으로 노래가 나올 건데요 으흠. 여러분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박자가 바뀌거나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칠 겁니다 아. 그럼 그 박자에 맞게 음정에 맞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지금 나와요. 노래 나오고 있고요 아는 분이 노래 불러주시면 돼요 네 소녀시대 G 아, 아, 아. 저 민경 씨 부르면 안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신이 나 가지고 저도 저도 모르게.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대 보는 나 너무 반짝반짝 와 잘한다 와 퍼펙이다 퍼펙 와 어렵다 이거 자 아 실로폰은 고장 냈던데 어떻게 이거 자 다음 노래 좋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노래죠 사랑과 전쟁 선배님 누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때 언제고?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아직거든요 나 집 나 집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었거든요 자 랩은 안 들어가고요 나레이션은 반영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요 러블리스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오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하는 가수 중에 제일 잘해요. 오, 맞아, 인정. 야, 이 한 곡만 성공하면 끝이에요. 뭐지? 쏘리쏘리 앤서? 맞아요? 자, 이거는 갑니다. 어? 저희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쏘리쏘리.
소리소리야. 아, 소리소리야?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제작진 잘못이네요. 이거는 발라드 버전이거든. 아. 그럼 다음 노래. 붉은 노을. 빅뱅의 노래. Yeah. Let's go! Let's go! Hey! 바디 점프. 바디 점프.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흘리며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있는지 머리 아파. 슬프니게 수평이지 매일 알아놓은 몇 번인지 내 힘을 또 잘까 뒤졌다가 또 물에 졸이면 퇴근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내 사랑 유효한데 돌아올 거라고 보였는데 난 너만 기다리는데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세상 너뿐이야. 아, 양심상. 네, 다음 노래, 아이유의 잔소리. 이것도 엄청 높지 않아요? 늦게 가르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이란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구 보고 와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쉬운 얘기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할까. 하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자, 이렇게 해서 어렵다 성공했습니다. 잘하네. 지금 노래 부른 멤버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같이 불렀죠. 같이 진 씨 불렀고 수정 씨 불렀고. 네, 아 수정입니다. 네. 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즈 귀여워. 오늘 함께 해봤는데 한 분 한 분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이제 마칠 시간이라 가지고. 저는 베이비 소울입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라디오인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밌게 더 편하게 웃다가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뻐라. 그리고 네, 지혜입니다. 저희가 연습생 시절 때 스피치 같은 수업하면서 슈키라 네. 라디오 나오고 싶다고 맨날 말했었는데. 진짜로? 네. 네. 이렇게 라디오 슈키라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니까 저희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진짜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또 불러주세요. 이게 7명이니까 우리 일주일이잖아요. 한 분씩 월화수목금 토일로 따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러블리즈 데이를 한번 만드는 거죠. 좋아요. 저희가 이거 사심 아닌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하필 제가 못 먹는 매운 게 걸려서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먹었고요. 시키라. 네, 시키라 또 한 번 진짜 계속 나오고 싶어요. 계속 불러주세요. 우리 케이씨.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편하게 라디오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러블리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슈키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진입니다. 이렇게 민경 선배님이랑 레옥 선배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저희 러블리즈 아직 너무 좀 신인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초심 잊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자, 변희봉.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정입니다. 선배님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더 저희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나오고 싶어요.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마지막 우리 막내. 네, 예인입니다. 저희가 아직 라디오를 잘 몰라서 좀 막 재밌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여우 선배님이랑 민경 선배님 너무 잘했어. 띄워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한 것 같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은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시야 제한석이었거든. 우리 매니저한테 잘 보였는데 조금 먹었어요. 저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유, 진짜
우리 슈키라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꼭 불러주세요. 지금 너무 신인이라서 나중에 또 어떻게 이분들이 맞죠? 변해갈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솔직히 저는 여성분들 나오면 막 솔직히 좀 여우씨가 너무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니까 좀 아니, 뭐 그런 좀 질투를 하는데 아 오늘 러블리즈는 네. 정말 저도 너무너무 러블리가 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았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러블리즈 오늘 7분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러블리즈 우리 다음 주에 선곡권 제가 뭐 대박. 지금 두 개 가져가시잖아요. 네. 네.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남자 PD님이 현인철 PD님하고 하면 얘기 잘해서 선곡해드리도록 남자 다 똑같아. 러블리즈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민혁 씨도 너무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